봄비가 건조함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최고 30mm, 그 밖에 경남 내륙 지역은 최고 20mm 정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구름 뒤로 황사가 유입되겠습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훨씬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17도, 밀양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8도, 김해와 양산은 19도가 예상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만조시의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이 꺾이겠습니다. 이후로 뚜렷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오늘 김해안 사천공항 비가 오는 가운데 시정이 좋지 않은데요. 제주에는 저시정 특보도 이어졌습니다. 연결편 지연 가능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